안녕하세요, 문비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아이템을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카톡으로 이런 사진을 보내줬어요. 둥그런 나무통에 비즈를 붓고 이렇게 줄을 잡고 있기만 하면 비즈가 줄줄 딸려오는 그런 신기한 제품이었는데요. 제가 바로 이것을 구매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공구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긴 공구 중에서도 비달론이라는 비즈공예나 와이어공예 재료를 판매하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제품으로 하나 구매를 해봤고요. 사이즈가 총 4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주니어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이거 직구가 아니라 국내에서 이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공구 본체는 23,000원, 그리고 전용 바늘이 있어요. 이 바늘을 4,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리뷰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이 본체를 사면 바늘이 한 개가 이미 동봉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산 거랑 똑같은 바늘이, 저는 왜 이제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23,000원, 4,000원을 주고 두 가지를 구매했고요. 바늘은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하나 꺼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바늘은 끝이 낚시고리처럼 말려있는 형태고요. 한국에서 많이 쓰는 비즈 바늘 중에 배바늘이라고 부르는 바늘이 있어요. 이 배바늘은 바늘 중간에 홈이 있어서 중간을 잡고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열린 틈 사이에 비즈를 끼울 줄을 넣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바늘인데요. 이번에 구매한 이 공구 전용 바늘 역시 중간이 열리는 이런 바늘이에요. 이렇게 양쪽에 얇은 바늘을 잡고 중간을 벌려서 사용할 줄을 넣어주면 됩니다. 줄 밑으로 비즈가 빠지지 않도록 집게 같은 걸 하나 끼워주면 좋아요. 박스에 사용설명서가 간단히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비즈를 붙는다. 2. 손잡이를 잡고 돌린다. 3. 바늘을 갖다 대면 비즈가 저절로 끼워진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성의 없는 포장재가 하나 들어있고요. 없는 것보다 낫죠, 그래도. 이렇게 합쳐서 쓰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동봉된 바늘. 비닐이 굉장히 지저분하네요. 어떻게 된 거지? 비닐이 찜찜할 정도로 너무 뭔가 깨끗하지 않아서 바로 버릴게요. 자, 이렇게 아까랑 같은 바늘이 들어있네요. 보니까 사이즈도 똑같아요. 그냥 완전히 똑같은 바늘입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닥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얼룩덜룩. 그렇게 제품 상태가 깔끔하진 않네요. 가격이 싸서 약간 예상하긴 했지만 만듦새가 굉장히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위에 얹는 부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고요.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이런 쟁반 같은 모양입니다. 이게 손잡이라서 이걸 잡고 이렇게 돌리라고 하네요.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끼워주고, 자, 공구에 비즈를 부어보겠습니다. 먼저 2mm 시드 비즈 한번 써볼게요. 2mm 시드 비즈에 0.3mm 우레탄 줄로 해보겠습니다.
하늘색 시드비즈보다 초록색이 많다 보니까 거의 초록색 시드비즈만 부은 것처럼 됐네요. 어차피 요거 끼울 때는 섞여서 끼워지니까 이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차 시도. 뭐지? 뭔가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속도가 좀 너무 빨랐나? 조금 천천히 돌아가게 해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2차 시도. 오, 된다, 된다. 너무 빨리 멈췄어. 자, 일단 시드비즈를 7개? 6개? 정도 끼웠네요. 너무 적게 들어갔어요. 빨리 멈춰서. 자, 이렇게 끼운 비즈는 요 바늘이 정말 얇거든요. 줄만큼 얇죠. 0.3mm 우레탄 줄만큼 얇을 정도로 굉장히 얇은 바늘이라서 요 끼운 비즈를 잡고 그대로 내리면 됩니다. 요 바늘을 통과해서 끼워놓은 요 실로 시드비즈가 넘어가요. 요렇게 사용하는 게 바로 비즈 바늘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3차 시도. 조금만 빨라지면 다 튕겨나가는데? 끼우는 거보다 쏟는 게더 많은데? 어렵네요, 이게 쓰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겠죠? 설마. 자, 일단 6개 새로 끼웠고요. 요것도 그쪽 내려주겠습니다. 자, 다시 해보죠. 4차 시도. 멈추지 않고 돌려야 되는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멈추면 다시 쭉 이어서 끼우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자, 잘 조절해서. 아니, 이게 이렇게 참 어렵네. 이게 돌고 있는 동안 잡는 손, 이게 워낙 얇은 바늘이다 보니까 잡는 손이 약간 주체가 안 돼. 특히 부딪히면 그대로 이게 이렇게 꺾이면서 시드비즈를 다 튕겨내요. 몇 차시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한열몇 번은 한것 같고요. 요만큼 끼웠습니다. 팔찌가 되기에는 부족했다. 별로 성공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끼우는 양 대비 쏟는 양이 너무 많아요. 끼우는 양은 몇 번을 해서 요만큼 고작 끼웠는데 떨어뜨리는 양은 한두 번에 거의 요 반만큼을 쏟는 것 같아요. 죽다가 시간을 다 버리겠어요. 사실 요 공구 안 쓰고 그냥 요 일반 배바늘에다가 일반 배바늘에 끼우는 것만 해도 되게 빨리 만들거든요. 시트비즈 팔찌 한게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금방 만듭니다. 근데 이 망할 공구를 쓰면 쏟는 양과 끼우는 양이 거의 비례하는 수준이어서 장점을 잘 모르겠어요. 믹스를 막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해서 만드는 팔찌는 뭐 은근히 요 조합을 하는데 고민이 많이 돼서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줄여주는 역할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생각해서 하면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줘라 이런 의미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끼워진 거 보니까 꽤 예뻐요. 비즈가 예뻐서기도 하지만 어쨌든 괜찮긴 한데 이만큼 쏟으면서 굳이 해야 할 일인가? 잘 모르겠네요. 조금 애매하다. 일단 2mm 시드비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더 사이즈가 큰 비즈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촬영이 아마 날아간 것 같아요. 어디부터 날아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요 조금 더 무게가 있는 4mm 정도 크기의 글래스 비즈로 해본 실험은 실패했습니다. 별로 2mm 비즈랑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더 구멍이 바늘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더 띄엄띄엄 있으니까 더 안 들어가요, 잘. 어쨌든 2mm 시드 비즈가 나은 것 같아서 두 가지만 해볼게요. 좀 더 꽉 차게. 꽉 차긴 사실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하는 김에 그걸로 한번 해봐야죠. 꽉 차게 부어서 한번 해보고 얇게, 정말 얇게 몇 개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스피디하게 입도 꼬여 스피디하게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만큼 아까보다 훨씬 적게 해서 오, 아니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니네요, 이건. 이게 생각보다 많이 붙는 게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우, 정말. 자, 아까보다 굉장히 많이 붙었습니다. 자, 요만큼. 파도 바닥이 안 나오게 굉장히 많이 부었어요.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이상 자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게 제발? 제발? 고! 어디를 잡아도 시드비즈가 자박자박. 자. 많이 부었더니 더 많이 쏟았네요. 적게 붓기의 결과, 안 끼워진다. 많이 붓기의 결과, 더 많이 쏟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경험.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디 스피너를 언박싱하고 처음 리뷰를 한 지 거의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 스피너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구매한 스피너 외에도 여러 비디 스피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연습도 좀 해보고 왔어요. 좀 더 적합한 사용 방법을 익히고 나서 써보는 게 리뷰의 의미가 제대로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왔습니다. 제가 처음 리뷰할 때 가장 잘못한 일은 돌려만 놓으면 알아서 들어갈 줄 알았던 거예요.
비즈가 원하는 만큼 올라올 동안 계속 돌려줘야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속도는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더 빠르게 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천천히 계속 돌려주면서 조금 속도를 올려도 괜찮다. 세 번째, 비즈를 붙는 양은 다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구매한 국내 판매처에서는 3분의 1 정도 채우라고 설명이 있었는데 다른 해외 리뷰에서는 2분의 1 혹은 3분의 2를 채우라는 경우도 있었고 좀 제각각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3분의 2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넉넉하게 부어주는 게 좋다고 느껴졌고요. 공구가 돌기 시작하면 비즈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적게 붙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부어줬을 때 바늘이 위치할 포지션을 잡기가 수월했어요. 다만 많이 부었는데 잘못해서 비즈가 날아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떨어지는 양도 그만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스피너를 돌리는 방향에 맞춰서 비즈 바늘의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는 점. 자, 그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완벽하네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비즈 스피너가 생각보다 굉장히 예전부터 판매가 되어져 왔더라고요. 10년 전 유튜브 리뷰도 있고 13년 전 영상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공구를 굉장히 최근에 알게 됐지만 사실 굉장히 클래식한 공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만큼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 브랜드의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직구를 거치지 않고 살 수 있는 제품이었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뭐 미국에 살고 계신다거나 직구를 해서 구매를 하실 거라거나 그렇다면 더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크기도 더 큰 거, 작은 거 다양하게 있고요. 소재도 나무가 아니라 플라스틱인 것도 있고 손잡이도 제가 구매한 건 그냥 이 쇠복만 있지만 손잡이 부분이 더 잡기 좋게 잘 되어 있는 제품도 많고요. 그릇 부분이 제 것처럼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 그릇이 아니라 좀 더 올라와서 닫혀 있는 그런 모양도 있고 심지어는 건전지를 넣어서 작동시키는 전자 스피너도 있다고 해요. 그 외에도 비즈색을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스피너용 플라스틱 접시 등등 정말 스피너의 세계가 다양하고도 넓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한국에는 스피너 자체도 그렇고 스피너 액세서리들을 다양하게 구매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로또라도 맞으면 전부 직구해서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의 엄지척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